네, 저희는 드디어 옥천암 마을보살좌상 앞에 와 있는데요. 네. 작가님,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. 지금 이 앞에 흐르는 그 개천이 홍지천입니다. 홍지천이고, 이 뒤에 큰 산이 북한산인데요. 북한산 끝자락에 위치한 홍지천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 위치한 이 옥천암입니다. 옥천암의 이 보살상이 지금 와서 보시면은 좀 희한한 게 저 큰 바위들이 산에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산에 붙어 있지 않고 이 바위만 쏙 빠져나와 있어요. 이쪽으로. 이 개천 쪽으로 쏙 빠져나와 있는데 멀리서도 아주 특별해 보이는 그런 바위입니다. 그런 바위에 이 보살님을 관세음보살님까지 조각을 해놓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그 관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지금 옥천암 마을보살 좌상입니다. 이 좌상은 이 특이하게 아까 그 바위 형태가 네. 바위가 산에서부터 빠져나와 있는 그런 네. 형태로 돼 그런 위치에 있다고 했잖아요. 이 뒤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형태가 너무 잘 보여요. 진짜 돌 하나가 따로 이쪽에 딱 나와 있는데 네. 이 보살상을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이 생김새가, 돌의 생김새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네. 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앉으면 머리에서 가슴, 배에서 하체가 이렇게 앞으로 쑥 빠져나오잖아요. 네. 그런 곡선이 돌 자체가 갖고 있는 곡선이 그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 깎은 장인이 이 지형지물을 그러니까 원래 돌의 형태를 최대한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깎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정말 입체적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런. 그죠? 이게 부조성인데 이 보면은 되게 그냥 납작하게 그냥 선만 파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쪽 각도에서 봤을 때 어깨선에서 팔선이 떨어지는 저런 게 너무 실제 같이 그런 그 부조 같지 않고 환조 같은 네.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네, 네.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재료가 조건이 좋아요. 네. 재료가 조건이 좋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부조상에서 네. 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. 저 얼굴 부분 있죠? 네. 얼굴 부분과 이 아랫부분하고 네. 여기에 두께 차이 네. 보시기 어때요? 두께요? 예. 튀어나온 정도 보면은 확실히 얼굴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인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얼굴 부분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내려오면서 그것들이 얇아지면서 거의 평면처럼 이렇게 바뀌는 네.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. 네.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보고 기도하겠어요? 얼굴. 그죠? 뭐 발 보고 기도할래나? 아니죠. 네. 뭐 손 이런 거 아니거든요. 이 얼굴 부분을 딱 보고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 네. 기도를 할 때도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전하고 그분이 오는 걸 내가 받고 하는 우리 눈에서 눈으로 그런 것들을 길을 네. 받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얼굴 부분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볼륨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높아요. 네. 그러니까 저기가 확 살잖아요. 그죠? 네. 확 살고 이쪽은 납작하게 깔아줌으로써 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살고 이쪽이 죽음으로써 얼굴이 더 사는 그런 상대적인 거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쁜 사람 옆에 못생긴 사람 있으면 서로서로 이렇게. 네. 그죠? 네.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단순하게 처리한 이 아랫부분 위에 아주 입체적이고
섬세하게 표현된 저 얼굴이 배치됨으로써 아래쪽과 위쪽이 적절한 대비와 함께 얼굴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. 네. 예. 정말 멀리서 봐도 한눈에 잘 보일 정도로 그죠? 입체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저 앞에 홍지천 저쪽에 있는 길로 차들이 많이 다녀요. 네.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 보살상을 보긴 많이 봤어요. 봤는데 보면 먼저 이 얼굴 부분들이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죠. 네. 그렇게 다 의도된 어떤 그런 조각이라는 거, 그거 아주 중요해요. 아,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깔. 네. 색깔이 단순하죠? 네, 정말 하얀색으로. 그죠? 네. 하얀색에 이제 얼굴 부분하고 요 저 장식 부분만 다른 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, 네네. 이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되게 큰 이유가 있어요. 무엇인가요? 예, 관세음보살님 중에 우리가 백이관음이라는 그 보살이 굉장히 좀 유명한데요. 백이관음, 흰색 옷이라는 뜻이에요. 흰백자, 오도이자. 그래서 백이관음을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할 때는 백이관음을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림에서도 흰 옷을 입고 있는 백이관음 굉장히 많아요. 네. 지금 여기서도 그 백이관음을 여기에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 흰색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. 정말 네.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말씀하세요. 혹시 작가님께서 네네. 전문가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네. 마을관세음보살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면 좋을지 혹시 꿀팁을 하나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뭐 전수할 건 없고 이 지금 요 옥천암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건이 좋아요. 네. 조건이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 우리가 이 마애불이라는 게 마애불이라는 게 절벽에 새겨놓은 그런 부처를 마애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큰 절벽에 새겨놓은 그런 불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런 그 비계가 굉장히 발달해서 아주 튼튼하게 네. 쌓아놓고 딱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.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 위에 있는 부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그 소나무로 된 그런 나무로 짜서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조건이 아주 열악했을 네. 거예요. 뭐 위험하고 위에 올라가서 아래쪽 보면서 작업하려고 그러면 다리도 떨리고 이러니까 네. 작업이 잘 되겠어요? 잘 안 되죠. 그 위에 부분에 뭐가 있어요? 얼굴? 얼굴 있죠. 네.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얼굴을 조각을 하려고 하느니 그게 잘 됐을 것 같지가 않아요. 네. 네.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, 좀 안정적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래쪽을 하면 또 아래쪽이 조각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,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마애불들은 또 얼굴 조각하는데 힘이 들어요. 근데 네. 여기 이 옥천암 마애보살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m 정도밖에 안 돼요. 3-4m 정도. 그러니까, 저 위에 부분을 작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 작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이 옥천암 관세음보살상이 저 얼굴 조각이 참 잘 됐어요. 지금은 이 풍화로 인해서 이 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표면이 좀 거칠어진 네.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볼륨이 돌아가는 네. 그런 곡선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코끝에서 이 귀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볼륨 그리고 이 양쪽 이마 끝에서 이마 끝까지 돌아가는 이런 볼륨들요. 네. 그런 것들이 참 단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. 네. 아주 그런 것들을 돌을 이제 잘 다듬어서 아주 표현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저 상호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더 좋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한 가지 질문. 네.
옆에 검은 거 있죠, 이거? 네. 이거 뭐 같아요? 혹시 머리카락 아닌가요? 맞아요. 머리카락이에요. 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머리카락인데, 네. 이 머리카락은 여기 조각은 돼 있지 않아요. 아, 네. 조각은 돼 있지 않는데,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 넣은 것 같아요. 아, 네. 뭐 보면 따로 홈을 타져 있거나 그렇진 않죠. 네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각은 안 돼 있지만, 이 칠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는데, 이 보살상이 고려시대 때 조각이라고 합니다.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불화들을 보면, 그 보살상들이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쪼매고, 양쪽 어깨로 이런 파상형, 그러니까 이렇게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이 양쪽 어깨에 촥 늘어져요. 그런 거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, 이거는 조각할 당시에 있었는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. 확실치가 않고,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. 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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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옥천암 마의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 네. 네. 오늘 그 처음 시간이었는데요. 어제 좀 재미가 있으셨어요? 네.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서 작가님께서 불교 문화와 함께 불교 미술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. 과찬이십니다. 여러분들 한번 꼭 오셔가지고 가까이 와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. 지나가면서 보시면 아 있구나 하는데 앞에 와서 보시면 감동이 옵니다.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가까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들 꼭 참배하러 오십시오. 네, 네. 그럼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나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